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오래간만에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금요일 날 방송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죠. 시장이 어떻게 가나? 뭐, 마지막에 아마 추세 전환은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았다. 그죠? 보시면, 예. 그죠? 다시, 하락 추세선을 그대로 지지하고 나가서 오늘 60일선을 터치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죠? 뭐, 다시 떨어져서 2000포인트를 간다는 설, 뭐, 아우성 쳤는데요. 저는 아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강한 상승을 하면서 60일선을 터치하고 추세를 다시 살려놓는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상당히 강했다. 물론 제 주말에 뉴욕 증시가 급등세를 이어간 것도 원인이 될수 있겠지만 더 이상의 악재는 있다. 우리나라 기준이 일단 뭐 미국이 이제 다음 달 2월 달과 3월 달에 FOMC에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일 날 CPI가 소비자 물가지 CPI가 하락 추세에 있는 거로 보이고요. 이게 12일 날 발표라죠. 1월 12일 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 13일입니다. 아마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가 거의 뭐 확실시 되고요. 13일. 미국의 CPI 지수 발표는 12일 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악재는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좋다는 소리들. 그죠? 자, 올해는 뭐안 좋다는 소리들이 계속 나왔지만, 나쁘지 않고 가고 있다. CPI가,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요. 12일 날 발표한다고 그랬고요.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13일 날 비스텝으로 금리를 올려서 미국하고는 금리 차이가 많이 나죠. 미국은 현재 4.5죠. 근데 우리는 지금 3.25입니다. 그럼 올려봤자 0.25를 올려봐야 3.5가 되는 거고요. 미국은 두 번에 걸쳐서 2월 달, 3월 달 올리면 5%가 되는 겁니다. 0.25, 0.25를 해서 얘는 최종 5%가 되죠. 자, 우리는 3.5, 기준금리 차이가 1.5가 차이 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3월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 비교 차트에서 환율을 보면 외인들이 오늘 강력하게 매수해서 좀그 한국 원화가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요건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원 달러를 거꾸로 해놨네요. 전에는 이게 그죠? 한국 원을 속속을 뭘로 바꾸냐? 이거 아닌데 지금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달러 대비 달러 원으로 돼 있지 않고 지금은 또 이렇게 바꿨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둔화세 임금 상승률이 미국의 그 임금 상승률이 둔화세가 확인됐기 때문에
또 이것도 상당히 물가 상승률이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 임금 고용 시장이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을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보인다. 미국의 실업률과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줄어드는 현상.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이걸 골디락스라고 그러죠. 골디락스. 다시 말해서 뜨겁지도 차갑지 뜨뜨미지근하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쓰는 말은 뜨뜨미지근하다. 그래서 미국 표현으로는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씁니다. 골디락스. 자, 어쨌든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이 줄어드는 현상, 고용시장이 미국이 지금 현재 그러고 있고요. 12일 날 발표되는 CPI 지수가 만약에 하락한 게 기대치보다 많이 하락한다 그러면 시장은 더 예상보다 하락 시 증시는 더 환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시는 더더욱 강력하게 환호할 것이다. 추세는 이미 어떻게 됐다? 이미 우리 증시의 추세는 이미 하락 추세선을 넘어간 이후에 그동안에 떨어지지 않던 넘어간 이후에 다시 하락 추세선을 지지하고 또 나가는 이런 모습을 정배열로 가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 지수가 올라감에서도 불구하고 거의 대체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중소형주가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골고루 다 그죠? 골고루 올랐는데 골고루 종목당 골고루 종목이 올랐습니다. 크게 상승한 종목 없이 골고루 올랐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시총의 14종목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14종목 1등부터 14등까지의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지수는 60포인트까지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매수세는 어떻게 됐는지 시총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세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의외로 개인들은 또다시 울고 있어요. 1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1조 3,900억이 거의 1조 4천억이죠. 자, 외국인이 6,500억을 사고요. 금융기관이 7,400억을 샀는데 금융투자가 3,900억, 보험이 의외로 1,350억을 샀고요. 투신이 보험에 밀려버렸습니다. 투신이 864억, 연기금이 473억. 의외로 진짜 의외죠. 예. 그래서 금융투자 3,900억을 사는 데 비해서 보험회사가 의외로 자사주를 매입했는지 1,350억을 샀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닥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시총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쌍두마차가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삼성전자가 2.88 처음으로 6만 전자를 회복했고요. 에너지 2위가 에너지 엘루소시 4.5%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하이닉스가 3등으로 3위 기업이 시총이 3.4고 삼바가 별로 안 왔지만 LG화학이 5%, 네이버 카카오가 6%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총 14등까지 모두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 지수는 60포인트를 강하게 올려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가 저건 뭐 금요일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하락 추세선을 지지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오늘 또 보여줬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으니까 반도체가 올라갔고요. 업종별로. 그 다음에 자동차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올라갔고요. 카카오 네이버 시총 10등 안에 드는 종목.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올라갔어. 오히려 2차전지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보다는 더 올라갔다.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주춤했다. 지난 그 금요일 날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많이 올랐지만 이번에는 2차 전지의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다. 또 대장도 갔죠. 삼성 SDI는 내가 안 봤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삼성 SDI는 뭐 10등 안에 14등 안에 못 드니까 얘도 2.39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많이 안 올랐죠.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되더라. 그죠? 그리고 의외로 반도체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뭐 DRAM 익스체인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그죠? 추세 하락 추세선을 돌파 나간 다음에 지지하고 나가는 우리나라 코스피 그죠?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차트가. 그런데도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귀에 들어오시죠. 자, DRAM 반도체는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이제 거의 정배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종목에 대한 종목으로 자꾸만 제가 집중하라. 이렇게 갈 때는 모든 종목이 동반 상승하니까 아, 이렇게만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같이. 자, 유가증권 그래서 개인들은 1조 3,900억을 팔아치우는 엄청난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 시총 14등까지의 종목을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고. 원래 연초장은 중소형주가 가는 장인데 의외로 시총이 이끌었다. 그동안에 10월달, 11월달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인이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또 시장도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는 뭐 업종별로는 강하게 올라간 게 시총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한유화가 그죠. 신고가를 냈고요. 뭐 우리는 여기서부터 사갖고 이미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냈고요. 금호석유도 역시 그래서 강하게 나간 게 아닌가. 아니 머팡은 뭐 석유화학이 뭐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업종별로는 화학, 서비스업, 섬유의복, 전기전자, 유통업, 기계 운송장비 이런 것도 철강, 금속이 올라갔지만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14등 안에 둔 종목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시장을 강력하게 상승장으로 이끌어 나갔다. 그럼 이제 끝났냐? 저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이번 4.4분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왜? 악재란 악재는 이미 더 이상 나올 만한 게 없다.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만 남은 게 아닌가 저는 감히 이렇게 우리 추세선도 역시 살려있고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꺾고 실제로 무료방송에서도 제가 뭐 나가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종목 사는 데 집중하세요. 그죠? 종목 사는 데 하락 추세선을 갖다 지지하고 또 나가는 모습이니까 절대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랬더니 역시 오늘 강하게 올라가서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사갖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동차 배터리, 그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적자 전망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장으로 또 석유화학에서는 지금 유가가 하락하고 있죠. 유가가 업황부진으로 지속하고 납타 가격까지도 이제 하락하니까 왜? 석유화학이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은 봐야 되나 그것을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계좌는 점점 예. 1월의 효과가 오는 건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들고 가야 된다. 그죠?
벌써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내과 카카오하고 내과가 어떻게 하고 있나 추세 전환을 나갔나 그죠 추세 전환이 보면 그죠 이렇게 그려보면 되잖아요 추세 전환은 나갔죠 전고점을 돌파하죠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제가 강조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정배열 가고 있다 정배열을 만들고 있다 그죠 정배열을 만들고 있다 자 이제는 좀 반등해 주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는 어떨까 네이버도 역시 고점에서부터의 추세 전환을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배열도 똑같이 만들고 있죠. 이제는 사볼 만한 자리에 왔다. 사볼 만한 자리에 왔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사는가? 네이버, 카카오 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다. 기관은 오늘 100만 주를 샀네요. 예, 기관 외국인이 100만 주를 샀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주도주로 갔다가 떨어지는 종목을 사서 추세 전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건 물타기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겠죠. 정별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6만전자를 추가했던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는 지금 이게 추세전환 얘도 그죠 해놓고 그죠 이거 내부 추세선 외부 추세선 넘어가려고 그러죠 예, 넘어갔습니다. 거래량이 좀 더 올라가면서 딱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올라갈 건가요?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세선을 돌파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럼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2.88 올랐지만 저는 끊임없이 소부장 기업을 사라고 그러죠.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그저 더 큰 수익을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 아까 카카오도 봐요. 100만 주를 샀죠. 그럼 얘는 누가 사 얼마나 샀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개인을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200만 주, 500만 주 외국인들이 지금 4일째 사고 있죠.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종목도 역시 삼성전자도 4일째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가면 바람직한 투자가 돼서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살펴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장 전망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인지는 시장이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좋은 종목을 그렇죠? 확실하게 가져가주면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낙관론자가 되세요 비관론자가 되지 마시고 그래야 돈은 더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꾸만 비관론에 빠지다 보니까 그죠? 가져가질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시장 전망과 앞으로의 예, 기대 그렇죠? 내일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고 좋은 주식을 잘 보유해서 그동안에 잃었던 손실도 다 복구하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수익률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모두 행복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